범상치 않은 포스를 풍기는 한 남자. 서민 갑부에 숨겨져 있던 고수가 떴다. 누구 말도 그냥 달인 수준 된 것 같아. 스스로 달인이라 칭하는 남자. 수제 손만두로 연 매출 5억 원. 대표적인 서민 음식 만두로 갑부가 된 사나이. 하루에 딱 4천 개. 하루에 딱 4천 개. 늦으면 억만금을 주고도 못 산다는 갑부의 한정판 수제 손만두.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당연히 내 걸 마시다래요. 자신이 빚는 한정판 만두만큼이나 속이 꽉 찬 그의 인생 이야기가 지금 공개됩니다. 만두로 서민 갑부가 된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은 인천의 한 전통시장. 얼어붙은 날씨만큼이나 서민들 지갑도 꽁꽁 언 요즘. 이곳에서 20년이나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만두집이 있다는데요.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늦게 가면 보세요. 우리들이 사먹어도 믿고 사먹을 수 있는 집이에요. 소문난 집답게 칭찬이 쏟아지는 가운데. 글쎄요, 돈은 그렇게 많이 번 것 같지 않죠. 아니, 돈을 많이 못 벌었다고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아무리 소문난 집이라도 돈을 못 벌면 갑부가 아닌데요. 그런데 요리 보고 저리 보고 공중전을 펼쳐봐도 잘못 찾아온 건 아닌지 일단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안도 역시나 손님 하나 없이 썰렁썰렁. 여기 사장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여기 손님이 네. 좀 많이 없어요. 자꾸 맛있지 마세요. 바쁘니까. 뭐가 이렇게 바쁘세요? 네? 자꾸 말 시킬 수 있게 지금 만두가 늦어지잖아, 이게. 빨리 해야 되는데. 여보세요. 손님 하나 없는데 오히려 바쁘다고 빈잔 주는 사장님.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네. 그럼 저 만두가 다 팔려요? 팔리니까 장사하지 않겠어요? 자신감 하나는 하늘을 찌르십니다. 언제 팔릴지 모를 손만두. 주인공 손에서 척척 빚어지는데요. 손님이 있거나 말거나 오로지 만두만 빚어냅니다. 딱 보세요. 없는지 있는지. 손님이 있든 없든 오로지 만두만 빚는다. 수상한 갑부 김양휴 씨입니다. 정말 손님이 오기는 하는 건지 만두집의 하루를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몇 시간 후 점심시간이 되자 구름떼처럼 몰려오는 손님들. 어느새 손님으로 꽉 찼습니다. 고기 빠요. 김치만두 하나 고기만두 세요. 빨리빨리를 외치며 양유 씨가 쉴 틈 없이 빚었던 만두들이 손님 상에 오를 준비를 합니다. 크기가 크지도 그렇다고 눈길을 사로잡는 비주얼도 아닌 작고 평범해 보이는 만두. 만두에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일단 한번 젓가락을 들면 남은 개수 생각할 겨를 없이 입속으로 사라지는 만두. 우리 꼬마 손님도 아주 만족한 것 같죠?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여기처럼 맛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여기는 맨날 먹고 하루에 두 번씩 먹어도 맛있고. 안녕하세요. 고기? 네, 금방 나왔어. 레디. 이두 개.
포장은 가볍게 2인분으로 시작. 갓 짜낸 뜨끈한 만두가 쩌내기 무섭게 팔려나갑니다. 지켜보니 유독 포장에 가는 손님들이 많았는데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기 뭐야, 우리 부정 전전날. 전전날이요? 네. 네네. 만두를 한 350개 정도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를 틀어보세요. 350개요? 네. 뭘로 필요하시는데요? 섞어서. 100개, 50개. 네네네. 350개. 왜 이렇게 많이... 네, 선물도 하고 또 아이들이 만두를 좋아해, 우리 아들애가. 고기 30개, 김치 30개 하고요. 네. 이거 반반 섞은 거 하나. 네, 이거 30개예요? 예, 이거 30개. 50개, 40개는? 그럼 80개. 이렇게 하면 80개예요. 여기까지 하면 110개. 이렇게 드려요? 포장 판매 단위부터 스케일이 다른 서민갑부의 만두. 오로지 만두만 빚는 이유가 있었네요. 무려 600개가 눈 깜짝할 사이에 팔려나갑니다. 사부님! 만두가 별로 없어! 만두 좀 열심히 달려야겠어! 어? 만두가 없어! 좀만 더 열심히 달려! 파이팅! 좀 대량으로 가져가시니까 만두가 빨리 떨어져. 오시는 분들은 맛있다고 한번 나오시기 어려우니까 좀 많이씩 가져갔으니까. 빚어도 모자라는 만두. 이렇다 보니 망부석 마냥 만두 빚는 자리를 못 벗어나는데요. 4시간 동안 양유 씨가 빚은 만두는 무려 16판. 화장실은 안 가세요? 거의 참아요. 끝날 때까지. 한 15분, 20분 깨먹으면 그만큼 또 늘어나잖아요, 시간이. 그러면 마무리하는데. 그 사이에 만두가 좀 딸릴 수도 있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렇다면 만두 빚는 그의 속도는? 네, 할게요. 자, 준비. 시작. 시작과 함께 펼쳐지는 그의 손기술. 1분 동안 그가 만든 만두의 개수는? 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몇 개 나와요? 1분에 한 9개에서 10개 정도 나오네요. 그 정도 나와요? 네, 9개. 만두 하나를 빚는데 단 6초. 1시간이면 540개, 4시간이면 무려 2,000개가 넘습니다. 만두피와 한 몸이 되어 착착 감기는 갑부의 손기술. 만두를 빚는 순간은 오로지 만두만 생각한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다리에도 기술이 들어가는데요. 왜 이렇게 스텝업을 생각할까? 가만히 서서 하면 힘드시잖아요. 몸을 다 움직여줘야지. 원래 춤 좀 추세요? 한번 좀 땡겨보실까요? 장시간 만두 빚기 비결은 스텝에 있었네요. 낮 장사를 마치고 저녁 장사는 시원치 않아 보이는데요. 이때 들어오는 또 다른 손님.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지. 만두 드시러 오신 거 아니에요? 네, 만두집에 만두가 없대요. 어찌 된 영문. 만두집에 만두가 없다니요. 만두가 다 떨어졌어요. 이거 뭐예요, 부치시는? 매진 부치입니다. 매진이요? 네, 시간이 원래 저희가 8시까지 하다 보니까 영업시간이 남아있으니까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물건이 없으니까 붙여놔야 돼. 그래도 들어오십니다. 하루에 딱 4,000개. 4,000개 만두가 모두 팔리면 영업 종료라네요. 마지막 손님이셔도 가게 문은 늦게 닫으니까 천천히 드세요.
보통은 막 급하셔 갖고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셔서 제가 천천히 드시라고. 아 오늘 운 좋은 것 같아요. 큰일 날 뻔했어 진짜. 차 바로 여기 대기방정이 딴 데 됐으면 못 먹었을 거예요. 딴 사람 와가지고. 아니 도대체 어떤 만두 맛이길래 운까지 따져가며 먹는 건지. 마지막 손님의 계산을 끝으로 가게 장사 끝. 안녕하세요. 하루 종일 만두만 빚은 양휴 씨. 장사를 마치고 나서야 드디어 만두 대신 돈 뭉치를 만져봅니다. 금은 얼마예요? 1,500원 지금 80에. 과연 오늘 하루 벌어들인 매출이 얼마가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하루 평균 150만 원. 한 달로 따지면 약 4천만 원. 연 매출 4억 원이 넘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아내와 함께 퇴근하는 양효 씨.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집으로 향합니다. 부부와 세 딸이 함께 사는 양효 씨의 집. 아내는 오자마자 보여줄 게 있다며 서랍에서 도톰한 뭔가를 꺼내는데요. 네. 이걸로 이게 이제 우리가 힘들게 모았다는 힘들게 고생했다는 증거죠. 지난 20년간 만두를 빚으며 하나하나 개설을 하고 만기를 거듭한 은행 통장들. 그간 고생한 보람의 흔적인 건데요. 그시 칠게요. 통장이 와 통장이 와 엄청 많아요. 그러네 우리가 살아온 역사네요. 참 굉장히 오래된 것 같다. 이거 경기은행 때 거 아니야 이거 한미. 그렇지 경기은행. 여기 봐봐 이게 다운도 있잖아. 그 당시 우리 97년도 개설 이거 어떻게 안 버리고 다 이렇게 모아놨을까? 그럼 이게 우리가 살아온 역사고 재산인데 이건 난 재산이라고 생각해. 너무 좋아. 고생한 이거 가지고 집도 사고 가게도 사고 그랬지? 먹고 살고. 그렇지. 열심히 저축한 돈으로 부부는 차곡차곡 재산을 쌓았습니다. 하나만 우리 신랑이 넘어지면 제 이름으로 나 고생한다고. 배 앞으로 다 해줬어요. 저 사람이 다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자기 마음적으로 뿌듯한 거 있으라고 명의는 저 사람만 앞으로 다 해줬어요. 누구 명의면 어떠랴. 집과 가게, 임대해준 사무실과 가게를 포함해 총 10억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업을 시작하려면 2시간 남았는데요. 거울 앞에서 매무새를 다듬는 양효 씨. 만두를 빚기 전 양효 씨만의 일종의 의식이라는데요. 하루 종일 10시간 넘게 서 있다 보니 스트레칭이 아침 일과 중 하나랍니다. 아침에 딱 나와서 모자 쓰고 거울 보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자세도 갖고. 하루 4천 개. 한정판 만두만을 고집하는 양효 씨. 그의 만두에는 어떤 비법이 숨겨져 있을지 오늘 그를 철벽 마크해보기로 했습니다. 회사 시점 밀어주시오. 만두에 소가 있다면 양효 씨 옆에 늘 아내가 있습니다. 피는 항상 밀어줘야 되나 봐요? 네. 속도가 그래야 빨리 쭉 내가 해가면서 하면 만두 나오는 속도가 느리니까. 만두를 빚는 양효 씨를 중심으로 분업화되어 있는 가게 일. 미리 만두를 만들어놔도 될 법하지만 하루 딱 4천 개의 만두를 그날 바로 만들어 판매하는 게 양효 씨만의 철칙이라고 합니다. 어느새 첫 판 완성. 20년간 만두를 빚었지만 특히나 하루에 첫 만두는
꼭 그의 손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맛있는 만두를 만들기 위해 찌는 시간까지 꼼꼼히 체크합니다. 이 타이머는 뭐예요? 아, 만두 익히는 시간이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타이머가 울리자 단 1초도 지체 없이 찜기로 향하는데요. 가마에서 도자기를 꺼내듯 만두를 꺼내는 그의 손길이 사뭇 진지합니다. 드디어 고운 자태를 드러낸 만두. 먹음직스럽네요. 그때 도둑 고양이처럼 만두 하나를 콕 집어가는 양효 씨. 선체로 신중히 갇힌 만두를 먹기 시작합니다. 배고파서 드시는 거예요? 오늘은 평상시보다 한 5초 정도는 더 빼야 될 것 같네요. 5초를 더 찐다? 딸 오늘 몇 분짜야? 아, 오늘은 날씨가 추우니까 2분 55초 뜨세요. 네, 알겠어요. 일단 조심하네. 만두 일기예보입니다. 서울 영하 6도에는 수분의 영향으로 3분을 쪄주고요. 영상에는 2분 50초면 맛있게 쪄지겠습니다. 수년 하다 보니까 매일 먹거든요, 이게. 매일 똑같은 레시피에 똑같이 하지만 그 만두 쪘을 때 제가 항상 먹어보면 그 느낌이 달라요, 매일매일. 찌는 시간에 따라 만두의 느낌이 다르다. 그래서 10초를 더 찐 만두와 덜 찐 만두를 준비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거 맛 비교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가게에 오신 손님들을 상대로 한 만두 맛 비교 실험. 과연 맛의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먹은 게 좀 덜 익힌 거 아닌가요? 이 좀 야채가 더 많이 씹히는 게 더 센데 뒤에 거는 좀 입에서 이렇게 다 녹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냥 부드럽게 싹 넘어가서 피가 더 얇고 재료가 더 곱게 갈아진 느낌이 들고 피가 조금 더, 이것도 얇은 편이지만 다른 가게보다는 조금 더 피가 두께가 있고 더 씹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사실 똑같은 건데. 그래요? 근데 다른데 느낌이? 10초 덜 찌고 더 찌고. 아, 그렇구나. 근데 확실히 달라요. 아, 그래요? 네. 평범한 모습에 숨겨져 있던 양효 씨 만두의 비밀. 바로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 매일매일 날씨에 따라 찌는 시간을 달리한 건데요. 일명 10초의 미학. 만두 맛을 좌우하는 세심한 비결이었습니다. 음식이라는 자체가 조그마한 차이에서 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얼마만큼 정확하게 쪄내느냐, 그 온도를 잘 맞추는 게 또 맛을 또 좌우를 해줘요. 그날 오후 조리대를 비운 만두 갑부의 움직임이 포착됐는데요. 서성이는 모습이 뭔가 수상합니다. 조금 안 돼 이거. 쉽지 마세요. 여기서 포기하면 서민갑부 제작진이 아니죠. 방송용이 아닌데 밀가루가 종류가 달라요. 일반 슈퍼에서 팔면 중력분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강력분하고 같이 배합을 해가지고 섞어서 쓰니까 이게 밀가루 이제 밀도가 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비율을 맞춰가지고 반죽을 해야 되는데 뭐 비율이 있죠 또. 네. 그 비율은 이제 안 가르쳐 주는 거죠. 하지만 포기 못하는 거 아시죠? 서민갑부 주인공이라 하면 대부분 손맛으로 승부를 하는데요.
양휴 씨는 계량이 원칙입니다. 정량으로 들어가야지 만두가 피가 쫀득쫀득한 이런 그 식감이 좋아요.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질고 너무 또 조금 들어가면 너무 대구래가지고요. 끈기하고도 이게 영향이 있어요. 눈으로 반죽을 확인해가며 끈기 조절을 하는데요. 밀가루 외에 또 다른 건 안 들어가요? 많이 안 보이질라 그러는데 그게 다 보이질 않네요. 무언가를 꺼내는 양효 씨. 바로 소금인데요. 소금도 정량만 고집한답니다. 이거 되게 정교하게 하시네요. 네. 왜요? 이게 들어가야지 간이 잘 맞죠, 이게 밀가루가. 인공 발효제나 다른 첨가물 없이 오직 소금간만 하는 만두피 반죽. 인절미 기계로 반죽을 세알 형태로 만들면 만두피 반죽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만두피 한 개의 무게는 6g. 쫄깃한 식감을 위해 피의 무게 또한 정량을 고집한다는군요. 왜 신문에 써야 돼요? 네? 왜 신문에 써야 돼요? 아, 이게 신문에 쌓지 않으면 냉장고에 한 온도가 직접적으로 닿으면 이게 안 좋거든요. 숙성이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완성된 만두피는 24시간 숙성을 거치게 됩니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양효 씨의 만두. 입안에서 쫄깃한 맛을 내는 비결, 만두피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피만큼 중요한 만두 소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수아나. 네. 그 야채 좀 다듬어. 야채 좀 깨끗이 좀 다듬어놔. 네. 여기서 야채 다듬고 하면은 비법 다 아시겠죠? 몰라요. 몰라요? 네. 비법은 몰라요. 그래도 뭐가 들어가 봐야지 다 알잖아요. 몰라요. 몰라요? 네. 알 것 같은데요? 아, 모르는데. 입이 무거운 직원 덕에 1차 시도 실패. 철통 같은 비법 보완에 관찰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작업장에서 분주한 양효 씨. 하고 이제 다 돌려서 끝나면 이제 그거 보여줄게요. 왜요? 네? 왜? 다 노하우예요. 이제 돌려서 완성된 거 딱 보여줄게요. 이지만의 비밀인가요? 네. 알려주시면 안 되는데. 안 돼. 단칼에 거절당한 제작진, 2차 시도도 실패.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 안녕하세요. 메뉴 컨설턴트 이인정, 그리고 영화 식객의 음식 자문을 맡았던 대한민국 최고의 음식 감독 김수진. 만두집으로 급파한 맛 검증단. 거듭되는 추적 실패로 산산이 부서진 제작진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과연 만두소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이고, 김이 모란모란. 네, 맛있어 보이네. 피가 얇고, 일단 눈으로 보더니 얇아 보이거든요. 속이 꽉 차 있어 보이는데. 그리고 우리 만두는 일반적으로 그쵸? 그 포자 만두라고 해서 이렇게 모양을 동그랗게 해갖고 만드는데, 이 만두는 약간의 조자 만두시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향긋함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이 또 부추가 들어가 있고, 당면, 그다음에 양파, 고기. 이 채소와 고기와 어우러지는 이 육즙의 맛이, 육즙이라는 건가? 같은 어우러지는 그 이런 촉촉한? 촉촉한? 네. 이런 맛이 입안에서 굉장히 부드러움을 느끼게
의존해야죠. 맛 검증단의 검증 시간 종료. 만두 피가 쫄깃하면서도 우리가 씹었을 때 식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드러운 맛을 줘요. 후추의 강한 맛도 없고 그다음에 또 마늘의 강한 맛도 느끼지 않으면서 모든 재료들이 부드럽게 잘 어우러져서 담백한 맛을 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 집은 특히 다른 데보다 X가 많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향이 과해서 거북스럽거나 거슬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재료를 굉장히 조화롭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입안에서도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들어주더라고요. 향이 좋은 재료가 있다는 말씀. 언뜻 봐도 많이 들어가는 이것. 만두소 재료 중 향이 가장 많이 난다는 재료인데요. 끝까지 만두소의 비법을 공개하는 걸 꺼려했던 양효 씨. 결국 제작진의 공세에 만두소를 만드는 과정을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드디어 만두소 재료 발견! 향긋한 만두소 재료의 정체는 바로 대파였습니다. 집집마다 다 자기들만의 속 들어가는 게 다 틀리거든요. 근데 거의 제가 알기로는 만두소에 대파 들어가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16가지의 재료가 들어가는 양효 씨의 만두. 다양한 채소 중에서 유독 대파의 비율이 압도적인데요. 나중에 저울 눈금 다 보여주는 건 아니겠죠? 저울 눈금 다 보여주면 안 됩니다. 다 찍었는데? 네? 다 찍었는데? 저울 눈금 보여주면 안 됩니다. 모자이크 처리? 살짝 모자이크 처리만 하세요. 이번에도 비율은 절대 비밀. 살짝 공개하면 부추, 대파, 양파 비율 1:1:1. 철저한 계량을 통해 준비된 만두소 재료들. 그리고 또 하나의 비법. 대파는 재료들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버무린다는군요. 이거를 제일 나중에 넣으면 이게 파릇파릇하다. 살아있는 느낌이지. 이게 먼저 가지고 같이 비비면 이렇게 막 진이게져가지고 식시간 맛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먼저 돌린 다음에 제일 나아지는. 재료를 넣는 순서 하나까지도 식감을 생각하는 양효 씨. 하지만 그도 처음부터 대파를 넣고 계량을 통해 만두를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두집을 열고 7년 후 쓰레기 만두 파동으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기사 봤어? 무말랭이 대신 쓰레기물을 사용한다면서요? 이제는 만두는 못 먹겠어. 손님은 없고 최악의 위기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하죠. 아니 세상에 먹는 거 가지고 저렇게 장난치는 사람도 있는가? 응? 자기 그 가족들도 똑같이 그런 걸 먹어봐라 한번. 그러면 그런 사람들. 그런 생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더 이 좋은 재료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간절했는지도 몰라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양효 씨. 문제가 되었던 물을 과감히 빼보기로 했습니다. 만두집을 먼저 시작한 큰형과 함께 레시피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형. 일단 내가 재료 준비했으니까 일단 한번 넣어보자. 여기 상추에다가 당근을 좀 잘게 써서 섞어서 집어넣는 거야. 하지만 결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었죠. 하루 종일 운동을 한다면서. 좀 쉬면서 해. 그러던 어느 날. 그냥 오늘은 그냥 고기나 열심히 먹자. 중요한 발견은 아주 우연히 일어난다고 했던가요? 언제나처럼 고깃집에서 파무침을 먹던 양효 씨.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형! 왜 그래? 바로 지금의 글을 읽게 해준 핵심 재료, 대파였는데요. 양파에서 나오는 그 육즙이 좀 달달한 그 맛하고
또 대파를 우리는 들어가는데 거기에 그 느끼한 맛을 대파가 하고 양파가 좀 잡아주는 것 같아요. 인천에 위치한 갑부의 가게에서 차로 20분 떨어진 곳. 부천에 한 만두집을 찾은 양효 씨. 설마 만두 먹으러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닐 테고 혹시 여기 분점인가요? 아유, 안녕들 하십니까? 어서 와. 네. 어서 오세요. 만두 색깔이 더 이뻐진 것 같다. 나도 나아져야지. 오, 누구세요? 우리 스승님 아닙니까? 스승님이요? 네. 우리 형님. 김사부예요. 양효 씨의 김사부 형 은효 씨입니다. 20년 전 방황하던 양효 씨에게 가게 자리를 선뜻 내준 형 은효 씨. 형이 없었다면 지금의 양효 씨도 없었겠죠. 나도 그때 뭐 여유도 없었고 뭐 동생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그 시절은 뭐 한 20년 전은 다 그랬지 뭐 다 힘들었지. 동생도 많이 노력하고 사람마다 그렇잖아요. 무슨 뭐 가르쳐준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이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대가라고 봐요 내가 봤을 때는. 두 분 이거 하면 누가 더 빨라요? 아니 싸보고 빠르지. 형과 동생, 스승과 제자의 첫 대결. 준비 시작! 과연 그 결과는? 오, 많이 빨라졌는데? 네? 옛날보다 많이 빨라졌는데? 많이 빨라졌어? 진짜 싸는 신행이 나오는데 그거. 형만 하나 없다는데 과연 승자는? 스톱!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개. 여기는요? 몇 개? 거의 똑같은 건데 12개 딱 맞네. 사이좋게 무승부. 둘이 싸고 이겼는데. 화살을 해도 되겠네. 별로 안 이겨라. 많이 빨라졌어. 옛날 진짜 느렸거든. 빡세게 가더니 응? 좀 많이 늘었는데 진짜. 아, 전지훈련 갔다 왔다니까. 새로운 만두가 나올 때면 열일을 제쳐두고 맛을 보러 오는 양효 씨. 새 메뉴는 새우가 통째로 들어간 새우 만두인데요. 오로지 한 가지 만두만 고집하는 양효 씨에게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 새우가 이게 피는 찹쌀피고. 와 맛있겠다. 다들 그래. 맛있나? 좀 첩이라가 돼 있으니까 처음 봐요. 막 이런 사람들도 많고. 속살이. 탱탱하네. 부드럽고 탱탱하네요. 양효 씨부터 막내 동생까지 삼형제 모두 만두집 사장인데요. 모두 밑바탕은 이제 형님이 먼저 시작하셨으니까 형님한테 다 배운 거예요, 사실. 네. 여기까지 오기는. 누구께 제일 맛있어요? 레시피는 다 똑같은 거. 아 당연히 내 것이 맛있다래. 세 명 만나면 자기 것들이 제일 모양도 예쁘고 제일 맛있다 그래. 다음 날. 손님은 없지만 여전히 바쁜 양효 씨. 신문지 깔아요. 빨리 깔고 얼른 해. 바빠. 알았어요. 신문지를 왜 까는 거예요? 만두 몇 개 만들려고. 양효 씨의 바쁜 손을 돕겠다고 배우기 시작한 지 3개월이 된 직원. 아직 빚는 것은 느릿느릿하지만 한 가지 모양만 만들기 때문에 얼추 양효 씨의 만두와 비슷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만들어. 내년에는 전지훈련 보내줄 테니까 연습 많이 해. 알았어요. 제주도로 내가 전지훈련 보내줄 테니까. 너도 딛고 갈게.
스승의 날도 모르는 나한테 카네이션 한번 뽑아서 줄게. 꽃을 뽑는 게 아니라 그냥 꽃 다발을 갖다 앵겨줘 그래야 되겠구만. 스피드만 더 키우면 제주도 문제 없을 것 같죠? 자, 얼른 식사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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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수성이야? 그러니까 어떡해. 어떡해. 우리 맨날 그렇게 먹는 줄 알 거 아니야. 점심 장사를 끝내고 먹는 만찬. 정말 진수성찬이네요.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주방장님 감사합니다. 신경 써주셔서. 할게요. 쌈 싸먹게. 아내의 음식 솜씨가 발휘되는 시간. 직원들 입맛에도 딱 맞는데요. 옛날 실력이 좀 나온 것 같아. 오. 옛날 실력이요? 응. 아, 옛날에 엄청 잘하신 분이요. 아니, 우리 요리 30까지 할 때 이거 다 요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옛날에 제육덮밥. 옛날에 30까지 했다고? 응. 응? 30까지 넘게 할 때 다 했죠. 제육덮밥, 오징어덮밥, 비빔밥, 오므라이스. 20년 전 지금의 자리에서 분식점을 시작했던 양효 씨. 사장님, 여기 김밥 한 조각 주세요. 여기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사장님, 고기만 더 하나 주세요. 네네, 금방 나갑니다. 아우, 이거 맛이 왜 이래? 이걸 먹으라고 갖다 주는 거야?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었습니다. 손님들의 입맛을 만족시키지 못했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손님들 입맛을 맞춰보고자 30가지가 넘는 메뉴를 다양하게 시도해봤지만 그 또한 실패. 그런데 사장님, 고기만 더 하나 더요. 아, 예, 잠시만요. 맛있다. 만두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유독 만두 하나만큼은 손님들에게 인기 메뉴였습니다. 여기 고기만두요. 예. 만두가 참 맛있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 그 후 모든 것을 잘하려 하기보다 만두 한 가지에 올인을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죠. 미식가들이 어디가 맛있다 이런 게 이제 찾으러 다니는 그런 그 시대가 됐더라고요. 아, 한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 많은 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음식 전문화 시대다. 전문화를 시켜가지고 저희들도 우리 가게도 멀리서 찾아올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입소문을 타고 만두를 찾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늘었고 혼자 소화할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양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모양을 고안하던 중 그래, 무게도 적당하고 만드는데 6초 이걸로 해야겠어. 한 시간에 적어도 300개는 넘게 나오죠. 한 350개, 300개. 네. 5시간, 뭐 4시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해야 된다면 그 당시는 뭐 10시간 넘게 뭐 12시간 뭐 해도 그 작업이 끝날까 말까 했는데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뭐 누구 말대로 그냥 달인 수준 된 것 같아요. 유독 바쁜 점심 시간, 양효 씨는 여전히 쉴 틈 없이 만두를 빚습니다. 어서 오세요. 만두를 빚으면서도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날씨가 쌀쌀한 요즘 만두 말고도 손님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메뉴가 또 있는데요. 바로 만둣국. 뜨끈한 국물과 촉촉한 만두가 한입 먹으면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린다는데요.
진하고 좋아요. 괜찮지? 맛있어요. 진하고 국물이 진해요. 만두 육수 아침 굶고 온 줄 알겠네. 먹었어? 아침도 다 먹었는데. 특히 진한 맛으로 칭찬이 자자한 육수. 과연 어떤 비법이 숨어 있을지 주방을 책임지는 아내를 지켜보았는데요. 하얀 거 이거 뭐예요? 어떤 거요? 저 하얀. 아, 저건 사골 육수예요. 사골 육수? 네. 아하, 진한 국물 맛의 비결은 바로 사골 육수였네요. 메인 재료는 역시나 양효 씨의 만두. 거기에 예쁜 고명을 올린 다음 푹푹 끓여낸 진한 사골 육수만 부어주면 겨울철 인기 메뉴 사골 만둣국 완성. 이때 가게를 빠져나가는 아내 민영 씨. 어딜 가나 봤더니 시장 안에 있는 정육점으로 향합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또 갖다 드렸나? 갈 수 없지. 15kg 주세요. 네. 어, 갖고 간 지 얼마 안 되는데. 네. 아이, 그럼요. 아, 이틀에 한 번씩 오시는데 이건 뭐 완전 많이 파시니까. 이렇게 상온에 아주 꽉 찬 것만 사용합니다. 이렇게. 알이 꽉 찼습니다. 골분이 꽉 찬 사골만 쓴다는 말씀. 그리고 하나 더. 이거 찍으셨어? 요번에 들어온 거 어디지? 하얀 거 이거야? 이거예요. 아, 자, 요, 요렇게 1등급 플러스. 요렇게 아주 좋은 거 최고 상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1등급 한우 사골만 쓴다는 건데요. 사골이 수입하고는 아주 많이 달라요. 그래서 한우를 아주 고집하는 거죠. 국물 자체도 나오는 것도 다르고 맛도 달라요. 맛이 아주 시원하면서 담백하다고 해야 되나? 맛있어요. 그래도 비싸지 않아요? 비싸도 쓰죠. 가격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우리는 원래. 더 많이 올라도 아마 계속 쓸 거예요. 그럼 오늘 얼마나치 지금 이거 사신 거예요? 오늘 15kg 썼어요. 15만 원어치요. 이따 결제해드릴게요. 예, 예, 식당 가세요. 식당이 어디다? 여기 자기 누라고 아까 지하철 지나오시면 아마 오셨을 거예요. 어. 주차장 앞에 있어요. 이따 가실 때 알려드려요. 여기서 이걸 한다고? 네. 아, 사골 만두 한번 갈게요. 네. 저도 한번 먹고 싶네요. 안 먹어봤으면 몰라도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은 한우 사골만 찾는다지요. 낮은 나트륨 함량, 높은 콜라겐 수치. 맛은 물론 영양에서도 한우 사골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이제 한 8시간 정도 끓여요. 처음에. 세 번 끓이죠. 3일을 끓이죠, 3일. 근데 이게 너무 불편하지 않으세요? 만두 하나 끓이려고. 그래도 맛을 내야 되니까 그냥 끓이는 것보다 사골국 끓인 게 훨씬 맛있어요. 그래서 끓이는 거죠. 핏물을 빼는 데만 10시간. 3일에 걸쳐 총 30시간을 끓이면 담백하고 깊은 맛을 자랑하는 한우 사골 육수가 완성됩니다. 여기에 양효 씨의 만두가 더해지면 국물의 진한 맛은 물론 고소한 만두가 어우러져 인기 메뉴일 수밖에요. 사골 만두국 말고도 이 집에서 사랑받는 메뉴가 또 있다죠. 모양은 쫄면인가 했더니 그럼 그렇지. 양효 씨의 만두가 빠지면 섭섭하죠. 노릇노릇 튀겨진 만두를 쫄면과 함께 올려내니 이건 뭐 비주얼부터가 그냥 바로 먹고 싶습니다. 고소한 튀김 만두와 매콤달콤한 쫄면의 조합. 비주얼 값, 맛도 값. 군침도네요. 쫄면과 튀김 만두를 비벼먹는 이름하야 만두 범벅인데요.
쫄면과 튀김 만두의 만남. 흔하고 뻔한 맛이라고요. 하지만 먹어보지 않은 자 그 맛을 논하지 말라. 중독성 있는 맛 때문에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별미 중에 별미라네요. 아 진짜 환상이에요. 중얼음이 되게 좋아요. 쫄면이랑 저렇게 어울릴 수 있나? 네. 그랬었는데 아 맛있네요. 쫄면은 너무 쫄깃쫄깃하고요. 만두가 튀겨난 만두인데도 입에 들어가니까 딱딱하지 않고요. 어두럽고 정말 맛있어요. 18,500원이면 세 가지를 모두 맛볼 수 있습니다. 오빠 왔어요? 이쁘게 따라왔어? 알았어, 오빠 입고 올게. 네, 둘째 딸이에요. 만두집에 오자 자연스럽게 앞치마부터 가는 둘째 딸 원희. 난 그게 안 해. 그걸 안 해? 딸 앞에서 기계는 불필요한 물건. 아빠 옆에 찰싹부터 만두피를 손으로 만드는 솜씨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너무 세요. 이거 3살 때부터 했어요. 예. 그 이제 만두계 신동이 나타났다고 그 당시. 에, 보세요. 20살이 하잖아. 너무 일 시키신 거 아니야 어렸을 때? 아니 하지 말라해도 엄청 하고 싶어한 거야. 그래가지고 옆에서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나 초등학교 때도 맨날 여기서 밀가루 가지고 노는 거야. 근데 막 이런 데 어질러 놓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재밌나 봐 옆에서. 근데 어느 순간 이거 해주니까 써먹을 때가 있다고 해서. 소시적 만두 신동으로 불렸다는 딸. 따지고 보면 경력 17년을 자랑합니다. 고맙죠. 같이 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친구들하고 약속도 있고 그럴 텐데 와서 해달라는 거 같이 도와주고 가니까 큰 힘이 되죠. 장사를 하느라 잘 돌보지 못했던 딸들. 착하게 커준 것만도 대견한데요. 계속되는 사업 실패로 빚을 지며 노점을 시작한 부부. 도도치 드시고 가세요. 생활비를 벌겠다고 길 위에 섰지만 장사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와, 와 여기 있었네. 어? 참나 씨 진짜. 어? 돈 언제 갚을 건데? 어? 여기서 이러시면 저희 장사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돈을 제때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언제? 안 갚는데요? 심지어 상황은 점점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는 아내와 딸에게 한없이 부족한 남편이자 아빠였었죠. 다시 온다잉. 돈 준비해놔라잉. 예, 예. 돌이켜보면 그 어느 때보다 힘겹고 후회스러운 날들이었습니다. 지금 생각이고 참 그 얼마나 미안해요. 뭐 밥도... 사 먹는 게 이제 아까우니까 식당 가서 못 먹고 그래도 뭐 라면 끓여 먹고 그래서 이제 컵라면 같은. 아이고 우리 가까 전에 추운데. 아이고 추워. 엄마 미안해. 내 걱정은 하지 마. 이들 몸 건강이 최고다. 그게 걱정이지. 얘는 그냥 걱정하지 마. 보고 있을게. 결국 두 사람은 아이와 떨어져 지내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힘겹게 돌려야 했죠.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보고 싶었죠. 내려가는 차비가 아까워서 못 간 거죠. 경비, 왔다 갔다 하는 경비가 아까워서. 그 경비도 없었으니까. 진이야, 엄마야. 이리 와. 아유,
진이야. 아휴. 진이야. 애타게 불러도 반응 없는 딸. 과연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느 정도 돈이 모이자 아이들 데리러 간 부부. 진이야, 엄마 아빠야. 진이야, 진이야. 진이야, 엄마야. 진이야, 일로 와. 엄마야. 아빠야, 아빠. 진이야. 아유, 진이야. 아유, 엄마 아빠도 엄마. 한창 사랑을 받아야 할 시기에 떨어져 지낸 시간. 1년 남짓의 짧은 헤어짐이었지만 어린 딸의 기억 속에 엄마 아빠는 흐릿해졌습니다. 우리 애들 때문이라도 아, 내가 꼭 성공을 해야 되겠구나. 가족이랑 떨어져 지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성공해야지 같이 한 집안에서 살 수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짐을 수없이 했어요. 밤 10시가 돼서야 퇴근한 부부. 피곤할 새도 없이 아이들과 저녁을 함께 먹는데요. 이 시간에 꼭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는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왜 같이 이 시간에 다 같이 먹어요? 아, 서로 이제 각자 바쁘니까 될 수 있으면 이제 밥 먹는 시간이라도 같이 밥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시간에 들어오면 같이 먹으려고 이제 시간을 맞춰서 많이 애를 써요. 뭐 애들 너무 어렸을 때 우리가 또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고 좀 같이 그 밥 먹는다는 그런 의미를 잘 몰랐어요. 같이 먹을 시간이 없었지. 막 그 시간도 없었고. 같이 먹을 시간이 없었지. 양효 씨의 20년 만두 인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30까지 하면 그 30까지 다 신경을 써야 돼요. 집중도예요 이게. 여기다가 모든 걸 내가 올인을 해서 여기다가 정성을 들이니까 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시더라고. 뭔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지금 안 되더라도 멀리 내다보고 꾸준하게 노력했으면 좋겠다. 뭐 저도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말씀하고 싶어요. 양효 씨는 말합니다. 선택한 것에 집중하고 노력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이 찾아온다고 말이죠. 오랜 시행착오 끝에 선택한 길. 누군가에게 만두가 한 끼의 배고픔을 달래는 음식이라면 양효 씨에게 만두는 속이 꽉 들어찬 그의 인생입니다. 빠른 손놀림을 자랑하는 서민갑부의 정체는? 주인 번호가 39번. 돈을 주무르듯 가지고 노는 대범함까지. 1년이면 5억 원 벌어요. 전통을 고집하며 정성들여 끓여낸 비밀무기. 그거 하나면 성공할 수 있어요. 나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황혼의 나이에 대박을 거머쥔 영순 씨의 이야기가 다음 주 공개됩니다.